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마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엔터베이사의 리더십 시리즈 캡틴 트럼프와 슈퍼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캡틴 트럼프입니다. 캡틴 트럼프는 미국을 상징하는 영웅 캡틴 아메리카의 미합중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합쳐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의상처럼 기본적으로 파란색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의 볼록한 배 부분은 성조기의 줄무늬와 같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가운데에 별 모양이 있었다면 캡틴 트럼프 방패 가운데에는 달러 모양이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캡틴 트럼프의 가슴에도 방패와 같이 달러 모양이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의 방패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방패 뒤편에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캡틴 트럼프 왼팔 손등에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머리는 약 150도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왼팔은 약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캡틴 트럼프 오른팔도 약 90도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캡틴 트럼프 하체는 완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세로 고정을 하기가 편리합니다. 캡틴 트럼프에게 다시 방패를 결합해줍니다. 다음은 슈퍼킴입니다. 사실 김정은은 히어로보다는 빌런에 가깝지만 슈퍼맨과 김정은을 합친 슈퍼킴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슈퍼맨의 상징과도 같은 망토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망토는 펄럭이는 재질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킴은 환하게 웃고 있고 슈퍼킴의 머리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슈퍼맨의 가슴에는 희망을 나타내는 S자가 있다면 슈퍼킴의 가슴에는 핵을 상징하는 방사능 모양이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가 왼손에 방패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슈퍼킴은 오른손에 핵미사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분리가 가능하고 미사일에는 가슴에 있는 마크와 같은 방사능 마크가 있어서 핵미사일을 들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을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와 달리 슈퍼킴은 오른손에 가동이 불가능하고 핵미사일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벌어져 있어서 핵미사일을 끼워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왼손의 가동도 불가능합니다. 두 피규어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휘날리는 단발머리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자주 보이는 입 모양도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의 가슴과 방패 가운데에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과도한 뱃살을 표현함으로써 캡틴 트럼프를 조금 더 친근하고 귀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의 뒷모습입니다. 캡틴 트럼프의 오른쪽입니다.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이 캡틴 트럼프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맑게 웃고 있는 슈퍼킴입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뚱뚱한 슈퍼맨의 몸과 합친 피규어의 모습입니다. 김정은의 올백머리도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고 해맑게 웃고 있는 표정이 김정은과 상당히 비슷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희망을 나타내는 S자 대신 가슴에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표현하는 방사능 마크가 있습니다. 캡틴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뚱뚱하게 표현돼서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슈퍼킴의 왼쪽입니다. 슈퍼킴의 뒷모습입니다. 뒷목에 지방이 접히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킴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손으로 핵미사일을 소중하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키가 훨씬 큰데 슈퍼킴의 키가 더 크게 표현되었습니다. 슈퍼킴과 캡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의 위협을 멈추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